안녕하세요, 팩트입니다. 이번 시간은 한국밥집 24시간 이게 왔어요. 메뉴판 우리는 6,000원짜리 수육국밥이랑 특 8,000원짜리 두 개 시켰어요. 어? 인상 박스가 들어가? 아닌데, 원래 내 인상인데? 반찬이 간단하긴 하네. 심플하긴 하다. 원래 국밥을 먹었어. 국물로 신고하는 거야, 국밥. 근데 고기 개실한데? 이게 보통이잖아. 그럼 특의 고기는 얼만지 봐야지. 특은 그릇부터 존나 커. 그릇이 커서 그런 거 보여야지. 들어간 근데 고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? 양이? 가격은 여기 국물만 한번 찍어줘. 아까 얘기했어. 6,000원, 7,000원, 8,000원. 아니, 전반적으로 가격대로 찍으라고. 아마추어처럼 보지 말고. 국물 내가 너무 자대기 다 불었는지 빨갛다. 나양어 먹고 싶었는데 자대기 선택권이 없었어 나에게. 2,000원 치고는 고기 양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. 그치? 국물만 더 많은 것 같고 그릇만 더 커졌어. 자대기 좀 덜어냈어야 되는데 맵다. 응, 덜어내면 됐고 왜 다 했어? 아니 이게 덜어낼 수 없는 것처럼 약간 되게 묽었어. 없는 것처럼이었지만 덜어낼 수는 분명히 있었어. 자르기가 되게 적게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. 주로 엄청 넣어 먹어요. 후추 넣어야 맛있잖아. 맞아. 이만큼 고추 좀 더 달라 그럴까? 응. 고기 양이 그럼 내가 다 먹어봐. 차이가 별로 없나 봐. 고기 먹어볼게. 한 줄도 해봐.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. 어때? 고기가 대패 느낌이네. 근데 잡내 안 나고 맛있어. 고기가 되게 얇긴해. 잡내 안 나고 맛있고. 이 김치가 겉절이 김치여서 맛있다. 같이 먹어봐요. 얹어서 입어. 알았어. 그래. 어때? 맛있어. 내가 좋아하는, 난 여기 부추도 좋아하고 겉절이도 좋아하고 이거 양파 절인 것도 좋아해서 나한테 다 맞을 것 같은데? 맛있어. 끝. 부추를 좀 많이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그래? 끝. 구독과 좋아요. 빠이용. 밥 좀 더 먹어라.